피자메이가 왜 우리가 모를 수 있냐면요. 그렇게 엄청나게 인기를 구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짧았어. 활동 기간이 그렇게 아. 길지 않더라고요. 왜 그랬을까요? 그러면 수입이나 이제 엄청난 돈을 벌었을 거고. 이제는 좀 알 것 같아요. 이제는. 그때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았어요. 매니저와 네. 가수 사이에? 네네. 이제 그런 데에서 이제 갈등이 생긴 거죠. 왜 많이 버는데 우리는 많이 안 주나. 아~ 네. 그래서 예. 이제 둘은 나가게 되고 저는 이 매니저랑 계속 남아있겠다고 했어요. 오해가 또 쌓였군요. 네. 그래서 1년 동안 그냥 집에서 쉬면서도 저는 후회하지 않았어요. 나를 그만큼 발굴해줬던 분한테 은혜를 저버리지 않는 것만으로도 내가 잘 판단한 거라고 생각합니다.